안녕하세요. 부요의 오끈의원입니다. 오늘은 밤나무 이야기인데요. 저희가 몇년 전에 루사가 왔을 때, 태풍이 왔을 때, 딴 밤은 다 떨어져도 이 석추밤은, 이 석추밤인데요. 네, 석추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. 올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태풍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. 다른 농가들 많이 입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. 만약에 태풍이 진짜 태풍 피해를 입었다 해도 이 석추만큼은 뭐라고 할까요? 태풍 나무는 찢어져도, 나무는 찢어져도 밤송이는 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인터넷 판매나 저가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태풍 피해를 맞아가고 다 떨어질 경우는 보통 큰일 아니죠. 이게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이 밤은 제 늦밤이고요. 예, 늦밤이고 밤나무가 그렇게 빨리 크질 않아요. 이 밤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, 20년생 정도 되는데요. 키가 항시 이만큼이고, 이 밤은 달림성이 엄청나게 좋아요, 또. 네, 엄청나게 좋아서, 처음에 어렸을 때한 5년까지는 좀 자라요. 네, 밤나무 자라고. 그런데 지금 많이, 지금 떨어지 발랐어도 이렇게 밤이 지금 많이 달려있죠? 이번에 거의 막, 한 번에 다 쏟아지셨다시피 했는데, 밤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. 그래서 밤 농사 하실 때는 이 태풍에 강한 밤을 꼭 하셔야, 꼭 태풍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. 지금 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쏟아졌어요. 반들반들하고 이게 처음에는 좀 밤이 자지만 밤이 크면 밤나무가 크면 이게 밤이 이게 많이 열어요. 크고 이게 상당히 밤이 그것도 대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. 석추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게 되면요, 자랐을 경우는 이거 좀세 가지 있을 때는 여기 결과지를 하나를 가지를 잘라주면 그렇게 전지를 하면 좋고요. 우꼴로원 같은 경우는 밤나무 전지를 이 중간에가 지금 큰 나무가 없잖아요. 한 5m, 4m 정도에서 가지를 다 이렇게 옆으로 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가지가 없어서 햇빛 잘 들고 그래도 잘 여는 편이에요. 예, 그래서 석추를 태풍에 강한 밤 석추를 만약에 심으시면 태풍이 다 떨어져도 석추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. 상당히 좋은 밤입니다. 석추를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. 자, 밤이 크죠? 이렇게 납작하니 세 투씩 들어있어요, 이렇게. 바늘바늘하고. 지금 이번에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어요, 밤이요. 밤이 지금 바늘바늘 색깔이 이쁘죠? 와, 이거 봐.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자, 밤이 석추인데요. 석추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밤이 납작납작하니 상당히 큰 편이고, 대밤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 심고는 밤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. 한 5년은 지나야 전지 잘해주고, 그런데요. 특별히 저희는 친환경 밤인데요. 밤에 크게 하는 방법은 사실적으로는 세지 전지를 잘하고, 가지를 결과물질을 조금 뭐라고 할까 다좀 빼주고, 또저 같은 경우는 꽃 피기 전에 올해는 효소를 한번 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밤이 더 좋고 좀 많이 큰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소를 꽃 피기 전에 한두번 정도 주면, 밤이 더 엄청나게 크게,
엄청나게 많이 열릴 것 같아요. 자, 오늘 구름도 예쁘고 지금 석주밤이 한 40분 정도 떨어지는데도 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태풍 대비해서 석주밤을 한 10정 하신다면 한 3정 정도, 3-4정 정도는 석주밤을 하시면 수확에도 그렇고 만약에 다 떨어졌을 경우는 피해가 엄청나죠. 예, 많이 심하죠. 인터넷 판매도 못하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루사와시 때 한 3정만 땅 다 떨어져 3정만 남았었어요. 그래서 그 석추로 인터넷 판매도 했고 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석추밤을 꼭 이렇게 그 심으셔서 수확할 수 있도록, 피해를 안 보고 수확하실 수 있도록 석추밤을 권해드립니다. 자, 이번에 태풍의 그 강한 밤, 밤 농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